법인영업 관련 4강, 이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개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직원이 채용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랬죠. 예, 그럴 때 우리가 한 달이 어떻게 계산될까요? 1년에 며칠이죠? 365일이죠? 그러면 어떤 때는 4주도 있고, 어떤 때는 5주도 있잖아요. 2월 달 같은 데는 보통 4주, 어떤 때는 5주짜리도 있으면 한 달은 몇 주인가요? 그러면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, 예, 나누고요. 12개월에서 한 달이 몇 주냐면 4.345주입니다. 4.345주. 이렇게 계산하시면, 이거 나누기 7하면 되겠죠? 365일을 12달로 나누고, 일주일은 7일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4.345주가 나오거든요. 한 달은 4.345주입니다. 아, 이거 뭐 소수점을 뒤까지 이렇게 쓰느냐 싶잖아요. 0.45, 0.045를 띄어버리지 않습니까, 이거를? 이렇게 계산하면 1년이 365일이 안 나옵니다. 며칠이 모자라지게 됩니다. 그러면 급여를 안 주게 된 꼴이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임금 계산하실 때는 끝단위까지 4.345까지를 다 계산하셔야 합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는 그러면 아까 우리 뭐라고 하셨냐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8시간, 8시간씩 근무하죠? 하루 8시간. 월화수목금은 8시간이고요. 그 다음에 토요일은요? 요거는 급여가 없다 그랬죠? 일요일은요? 요건 급여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에 48시간이죠. 예, 48시간 이렇게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달은 뭐라고요? 4.345주라고 그랬죠? 예.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시간이 얼마나 올까요? 이게 209시간이 딱 나옵니다. 209시간. 그래서 한달 급여, 한 달은 209시간을 일한다고 보는 거고, 우리 앞 시간에 최저임금 계산하셨죠? 182만 2,400, 아니요. 요거 209시간 곱하기 최저임금이 지금 얼마라고요? 8,720원이었죠?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182만 2,480원. 요게 한 달치 최저임금이 나오는 거죠. 이해되시나요? 8시간씩 5일, 그 다음에 유급 휴일이 있습니다. 8시간. 그러니까 48시간 곱하기 한 달은 4.345주. 그러면 한 달에 근무하는 시간은 209시간. 거기에 최저임금 8,720원. 그러면 한달 최저임금은 182만 2,480원.